네, 그럼 지금 급등을 할까 하는 그런 그 분석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죠. 일제히 지금 그렇게 급등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주봉으로 한번 보시는 게 좋습니다. 주봉으로 보시면 단기의 시세가 2006년부터 큰 시세가 났기 때문에 지금 좀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조정 국면이죠. 우량주기 때문에 언젠가는 갑니다. 그런데 지금 급등하는 후보로서는 글쎄요, 본주보다는 우선주가 힘이 좋은 것 같습니다. 우선주들이 차라리 LG화학 같은 거는 우선주 보는 게 낫고요. 본주 가지신 분들은 비중을 한 소량만 가지고 가시면 될것 같아요. 물론 우량주라 비중을 좀 작으면은 장기 보유하셔도 되겠죠. 우량주와 개별주의 차이를 여러분이 잘 모르는 것 같은데요. 우량주는 외국인 지분이 좀 있고요. 오랜 시간이 지나가도 여러분들을 지켜줄 종목이죠. LG화학 같은 건 외국인 지분 보면은 33%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량한 종목입니다. 우량한 종목과 부실한 종목들 차이를 이따가 제가 강의 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과연 주식 투자하면서 부자 되는 방법에 대해서 잠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주식 투자 어려우시죠? 그렇게 어렵기 때문에 돈을 벌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무엇이든지 어려운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나만 알면 쉽습니다. 공부만 하세요. 책좀몇권 읽으시면 주식의 원리를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부자아빠 주식학교에서는 여러분 전 국민에게 정말 주식으로 돈 버는 방법을 강의합니다. 부자아빠의 30년 노하우로 강의하니까 여러분들 무료로 많이 오시는데 다음 카페에 있어요. 다음 카페. 다음에 부자아빠 주식학교 카페를 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제가 그를 개인 투자가들을 위해서 삼성 포럼, 삼성 세리에 있는 그 경제연구소에서 만든 포럼, 세리에 있는 포럼에 우리가 지금 부자아빠 주식학교가 랭킹 2위입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많은 종목들과 전 올리니까 가입하시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 부자바 주식학교에서는요 실시간 리딩이 있습니다. 실시간 리딩. 지금 여기 올린 동영상들이 여러분 전부 공부할 거고요. 지금 이제 메뉴판을 보여드리면은 여기 여러분들이 그 궁금해요. 여러분들이 주식에 대한 모든 질문을 여기서 부자바가 실시간으로 다 받아주시니까. 질문을 여기서 올리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시황하고요. 기법 강의도 여기서 쭉 차트하고 여러분 올려드리니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동안 강의해놓은 것들이 전부 여기에 올라와 있습니다. 요 방에 VOD 주식 매매 방송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거기 다 저장돼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억 선생은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무료 종목 추천을 해줘요. 그래서 여기 있는 종목들을 좀 보시고요. 부자아빠는 일요일과 수요일 밤 8시에 열린 강좌, 무료 강좌입니다. 전 국민들에게 주식으로 손실 보고 있는 국민들에게 주식을 제대로 된 주식을 가르치는 부자아빠입니다. 그리고 제가 쓴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식투자 주식 시크릿. 이 책이 여러분들에게 주식을 이해하는 데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이 책을요 인터넷에 주문하시면 됩니다. 주식투자 시크릿. 만약에 책을 보시고 야, 그책 말이야 아까워, 책값 아까워 그러시는 분은 책을 가져오세요. 제가 만 원에 사겠습니다. 책 보시고 여러분들이 그 인터넷 주문하시면은 할인받고 그러면 아마 11,000원 정도밖에 안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책 보시고 야, 이거 부자아빠한테 반품해야 되겠다는 카페에다가 쓰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들을 다 해결해 드릴 거고요. 더이 카페 하단부에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연세 많은 분들 질문이 어려운 분은 전화번호가 있죠. 전화번호를 하시면 됩니다. 1661-2788. 1661-2788이고요. 저희 회사 사무실도 여기 마포구에 다 있습니다. 좋은 빌딩에. 특히 그 부자아빠 주식학교는요. 이 사무실을 빌려 쓰지 않습니다. 이 주식을 주식학교는 사무실 빌딩을 우리가 샀죠. 우리는 우리 사무실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불황에도 여러분에게 무료로 서비스할 수 있는 겁니다. 집세가 안 나가니까요. 알았죠? 주식을 하시면 여러분 모르고 하시면 가난해집니다. 근데 알고 하시면 여러분들이 너무 쉬워지게 되는 거죠. 자, 제일 중요한 거 멘토를 찾으십시오. 멘토를 따라가면 되는 거지. 여러분이 30년 고생하시면서 고수가 되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 수학 풀 때도 학원에서 선생님이 풀어주면 잘 풀리죠. 마찬가지예요, 이것도요. 돈, 주식시장에 돈을 가져간다는 것.
이건 뭐냐면 주식을 사고 파는 거거든요. 이건 어마어마한 기술을, 경험을 필요한 거니까 꼭 여러분들 경험하시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카페에서 여러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